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방공 통해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정부의 장기 집권위의 발제개헌 통해 가선제를 직선제로 바꿔 중심 제한 철폐 위에 초대 대통령은 그런 거 없어 4.45의 개헌 국가법법 앞세워 진보당을 해산시켜 조봉합을 처형해 3.1을 부정선거? 말도 안 돼 학생들은 시위운동 전개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조리 시신 4.19 혁명 발생해 이승만은 망명하고 자유당 정부 붕괴 허정의 과도 정부 수립되고 장면 정부 출범했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땀과 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국 그냥 얻어진 것이 아냐 5.16 군사정변이로 박정희는 권력장악해 방군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 언론 탄압하고 중앙정부부를 창설 민주공화당이 창당 박정희가 당선 박정희 정부 성립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협정 체결하려 해 이에 반대하여 6.3시 발생했고 삼성에야 통일 대통령 3위원이 마개했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위기 느껴 국가안보 경제성장을 구실로 유신체제 성립 유신헌법이 지정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 유신반대 투쟁 발생 YH 무역사건으로 기폭제가 돼 부마항쟁 발생하고 12.6 사태를 끝으로 유신체제는 붕괴됐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땀과 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냐 전두환 중심으로 등장하신 건 보는 12.12 사태로 권력 장악해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 전개해 신군부의 계엄령이 확대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전두환 정부 성립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언조치 발표로 6월 민주항쟁이 발생 직선제 요구 수용하는 6.29 민주화 선언 받아내 그렇게 민주주의는 발전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땀과 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야